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날 이제 낮 공부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주께서 친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야, 이 아침에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어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짠짠짠짠 뭐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 있나 춤 좀 추고 싶었어요. 억지로 절제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기뻐뛰게 하신다. 아멘. 오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는 오늘 신탁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이 바로 라마나요스의 현장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식물에게는 뭐 주셨어요? 이 식물은 생혼,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생혼, 이거밖에 없어요. 짐승한테는 짐승, 동물한테 뭐가 있습니까? 생혼과 뭐 있어요? 각혼, 생혼과 각혼. 그리고 개도 말입니다. 생각 잘합니다. 개도요. 우리 집에 치아와 두 마리 키우거든요. 치아와 눈톡 지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마리 있어요. 그거 한 십몇 년 동안 같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응? 촌수까지도 한대요. 놈이 촌수 알아요. 내가 짖어야 될지 꼬리 흔들어야 될지 반겨야 될지 앙앙거려야 될지 여기 안다니까요. 얼마나 머리가 배상한지 몰라요. 또 말입니다. 제가 원래 세 마리 키웠다가 한 마리를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한 마리를 띄어서 형님 집에 갖다 놨어. 형님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집이 멀어요. 한 시간쯤 거리 걸려요. 그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형님 보고 싶은 곳에 개새끼 보고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한 3년쯤 만에 이제 그 형님 집에 가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형님 보러 안 갔다니까 형님 형 만날 수 있으면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개 가야 되나 싶어 가지고 이름이 소리라 소리. 소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 그거 어릴 때 갔거든. 어릴 때 갔는데 아 이게 나를 딱 보는데 갑자기 요래 보네. 갑자기 막 울어요. 걔가 울어요. 아 울면서 말입니다. 막 깨깨깨깨깨깨 울면서 말이잖아. 막 그냥 막 끌어안고 날 끌어안게 안기다가 막 자빠졌다가 디비졌다가 엎어지다 이러는 걔가요. 아 얼마나 미안한지 알고요. 미안 소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응? 올 때 있죠. 집 뛰는 거 와야 되잖아. 또 와야 되잖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뛰고 오겠나 싶은데요. 여기만 혹시 가까이 싶어. 걔가 가고 싶어서 걔가 알아요. 가까이 싶어서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 막 안아달라고 깡깡깡 가는 거야. 그 어떡하냐 그래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얼른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내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걔를 빨리 형수님한테 형수님한테 걔 안아서 저쪽에 그런데 가 있어요. 걔고는 얼렁 나왔어요. 나왔더니 막 나중에 죽는다고 깨깨깨깨깨깨깨깨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 아우 내가 정말로 가슴 아프더라니까요. 개도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보통 개보다 못한
개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하다 가지. 또 개 같은 개보다 더한 가잖아요. 그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개가 나는 그래서 지금은요, 개 요 두 마리 마찬가지로 개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개 너무 좋아했다니까. 나 너무 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개가 날 좋아하는 것도 나도 개 좋아하지만은. 한 번은 제가 정주에서 목회할 때잖아요. 내가 개 좋아하는 걸 알고 교인들이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신혼 돼서 얼마 안 된 때니까 결혼해서 얼마 안 된 데니까 사모가 있잖아요. 개를 막 바다에 태워요, 개를. 우리 사모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개가 몇 마리냐? 일곱 마리. 완전 개판이 개판이 되잖아요. 내가 심어갈 때는 사모한테 말하는 거예요. 개 밥 잘 먹이고 개 잘 바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이제 심어갔다 전하는 거예요. 개 밥 먹였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니 아 밥 먹인 소리 안 하고 개 밥 먹인 소리가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개를 좋아했어요. 나중에는요 개가 진돗개를 이제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게 새끼 났어요. 여섯 마리 새끼 낳아버렸어요. 몇 마리 되었노? 13마리 개가 막갈막갈막. 근데 있잖아요 개가 그렇게 많은데 있잖아요 그때 사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면 받아 키운 줄 알고 잘 키웠어요. 지금 같으면 개 갖다 놓으면 다 잡아먹고 잡아버리겠네.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 개가 때로는 사람한테 너무 내가 한번 기도할 때 하는 것에 너 정말로 개를 사람마다 더 좋아하는 것다 이러셔요. 회개했어요. 지금은 말입니다. 개를 있잖아요. 개를 집에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신경 못 나오니까 신경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개도 요 생각이 있는데 개도 촌수를 알아보는데 근데 개는 뭐가 없어요. 개는 영혼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개 영혼 없어요. 개가 암만 똑똑해도요. 어느 집 개가 그렇다 하대요. 저 진도에서 키운 개가 말입니다. 대전으로 팔려갔는데 그 개가 있잖아요. 나중에 어떡하냐? 대전에서 진도 쪽으로 그 개가 집을 찾아 왔다 가잖아요. 진도에서 대전이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런데 대전에서 말입니다. 진도까지 가가지고 그 집 찾아가, 저 집 찾아갔대요. 그 개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그래도 개는 개라. 이런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개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사람한테는 뭐 있어요? 영혼 들었잖아요. 영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사람일지라도 가보겠습니까?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꼭 예배합니다. 예배. 아프리카 가보세요. 그래도 저것끼리 예배하는 기억이 있다. 예배한다니까요. 근데 개는 저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합니까? 고양이 모여가 예배는 봤어. 찬송부는 봤어. 개가 고양이 모여가지고. 그건 없어요. 왜?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들 때 맞습니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잖아요. 응? 이게 짐승은 다른 거예요. 우리 영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순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돈 좀 벌이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하지. 틀렸어요. 영혼이 잘 돼야. 아멘이죠?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고 여러분 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통이 돼야지 인통이 되고 물통이 되고 사통이 되고 형통됩니다. 순서를 바라길 바랍니다. 영혼 잘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순서가 뭐라고? 하나님과 영이 통해, 영통. 아멘? 영통, 인통, 물통.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꾸 물통만 먼저 되고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해야지 인통이 되고, 물통이 되고, 사통이 되고, 형통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 십자가 어디 걷습니까? 십자가 걸 때. 어떻게 그래요? 이래 걷습니까? 아니면 이래 걷습니까? 먼저 걷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 관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응? 이게 영통, 인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 요 신앙이 분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과 영통 하나 통해야지 뭔가 통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한 영통해야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막혀놓고 자꾸 다른 거 보려고 합니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한 영통되고 영교하시고 영맥이 뚫리기를 치곤 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좀 어릴 적 이야기지만요,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제 은혜를 받기로 사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뭐 어디 은혜 있다는 곳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붕이 한다 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유명 목사 왔다 가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막 그냥 성령에 불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 이런 사람들 안 간 자리가 없어요. 거의 다 찾아가 봤어요. 옛날 지금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현신의 건사, 현신의 건사 아시잖아요. 현신의 건사 집회 현장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신의 집회 가보셨어요? 현신에 가서 누군지를 아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현신에 가서 모르는 사람. 현신에 누군지 모르겠다. 아유, 반도 되는데. 한때 여러분, 현신에 건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강도의 신윤사의 최고봉이, 최고봉이었어요. 그분의 집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벽이 일어나고, 속이 눈뜨고 이랬어요. 그 외에는 나 몰라요. 그 외에는 뭐 옛날에 그 뭐 박태선 장로 그까지는 몰라요. 내가 그때까지 몰라요. 어릴 때 내가 우리 아버지 따라 갔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나긴 나요. 그거 짧은 기억이야. 그 박태선 장로 그때 뭐 좀 뭐 천복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이단 됐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어릴 때 가보니까요, 제가 우리 대구에 신전 내과 쪽에 집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크게 포장을 치놓고 집회하는데 이런 강대상 하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강대상 앞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치고 막 그 찬송 부르더라니까. 그때 응? 막 그냥 그것도 찬송 그것도 겼나요? 나의 기쁨 나 이러면서 부르는데 이거 다 몇 개 뿌라요. 이거 몇 개 박살나 이거요. 이거 그래 부르는 생각나요. 근데 있잖아 나중에 보니까요 막 흥금이 드는데 말입니다. 막 가만히 떼기로 가만히 있잖아 흥금을 모으고요. 가만히 떼기 금목걸이 금바라 그 가르치다 그만 이었어요. 그 기억납니다. 근데 그거는 꼭 살포시 기억나는 것이고요. 제가 현신의 건사님 하는 집회는 많이 갔었거든요. 현신의 건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안창을 하고 나중에는 밀가루 발 밀가루 발 밀가루 밀가루 발 아픈데 바로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요? 그런 분인데 현신의 건사 위에는 누가 있었나 그러니까 현신의 건사 스승 같은 분은 그냥 변계단 건사 변계단 건사 변계단 건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이제 그 변계단 건사님은요 이 대구 쪽으로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분 한 번은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에서 집회하는 데 가봤어요. 그분 있잖아요. 까만 치마에 하얀 저걸 입었어요. 입고 머리에 이렇게 쪽을 쫙 쪄시는 그 건사님이 여기 이제 저걸이 흰 저걸이에 이거 단한 뭐야 마오라를 거쳤어요. 그 마오라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꺼집어내요. 그리고 그 건사라도 내가 다름없이 마오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탁 하면 이거 속을 이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탁 치맞잖아요. 그마 병자가 또 나아보는 기라. 희한해. 군사님이 하는데 다른 변찮은 주님의 사랑 몸이 나비같이 사뿐사뿐 그래 찬송 부르 막 뛰면 춤추면 한다니까요. 예수는 우리를 탁 치면 또 병자가 하나뿐 나니까요. 내가 그 앞에 어릴 때 앉아가지고 희한하다 신기하다 저 은사를 내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은사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응? 그리고 병자는 가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신에 가서 막 활동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내가 너무너무 사모갈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제 여름철이 되었는데 한여름 때 방학 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누님하고 같이 이제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대구에 그 파계사가 있고 동화사가 있거든요. 근데 파계사 동화사 갓바위가 유명한 절들이에요. 근데 신기하다. 그 절들 가는 길 쪽으로는 그냥 다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있어요. 응? 파괴사 가는 쪽에는 대구 기도원이 있어요. 동화사 가는 쪽에는 여러분 변화산 기도원이 있어요. 파괴사 쪽에는 그냥 배관 기도원이 있어요. 이게 그 기도원, 그 절 앞에 쪽 되면 꼭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 기도원에 봉헌을 하는데 그때 신형균 목사님이시라 우리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 서울에 그 성민교회 그 당회장 목사님 신형규 목사님이 그때 이제 본강사로 오시고 오관성 목사님과 김충기 목사님이 또 강단의 목사님 네 분이서 집회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지 싶은데 누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 이제 부흥회에 간다고 가게 돼요. 산상 부흥회 가게 됐어요. 가는데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는데 우리 집은 대구의 신암동에 살아요. 신암동. 신암동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면 이제 그까지 가는 게 한 1시간 반, 2시간까지 안 걸려요. 그 정도 가는데 그런데 저번에 이 도로 자체가 비포장 도로거든요. 비포장 도로인데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집 도로에서 차를 탔는데 비포장 도로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차를 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 길이 멀고 그렇게 길이 막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부릉부릉 이제 버스 가지 않습니까? 그 버스 있잖아요. 하루에 두 대밖에 없어요.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이제 대구 공항을 지나서 동네 이름이 불로동이야. 불로동. 그 동네는 사람들이 늙지 않은 동네야. 그래 불로동. 아주 성경적 이름이에요. 옛날 부흥강사를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찬송 볼 때 우리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 얘기하세요.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일세 이랬어요. 어디라고요?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래. 응?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어디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로동 동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버스가 섰단 말이에요. 버스 서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도 막 타요. 지금도 뭐 콩나물 시루도 있는데 여름에 한 대 더워 죽겠는데 타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막 비켜줘 비켜줘 하면서 막 타는 거야. 막 타는데 보니까 이래 보니까요 이 아줌마가 뚱뚱해. 아줌마가 머리 막 헝클어졌어요. 드니 애기 업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막 비켜줘 비켜줘 막 들었는데 목소리가 엄청 커요. 내 속으로 한눈에 생각해도 어리지만 내가 봐도 이 아줌마가 별로 교양 있는 분 아니시다 생각했어요. 막 비켜서 가자면 자기 애기 없었다고 말하면 앉아있는 사람 끌고 내두면 지가 뚝 앉아보는 거라 이렇게. 아이고 저 아줌마 왜 저러노 대단하다 싶은데 이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 애기를 그저 짐 두 보따리 앉아서 보따리 주고 있다면 갑자기 보따리 내려놓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가슴을 드러내고 막 애기 젖을 쭉 막 미겨보는 거야. 그 버스 안에서 쭉 미기더만 쭈욕하네. 아이고 죽겠대. 주의 안 가면 저기더만 저야 이렇게 이 아줌마가 저 아줌마 예수 믿는가 싶은데 갑자기 저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기라. 그 버스 안에서 나이도 많지도 않네. 내가 봐도 40쯤 됐나 모르겠는데 막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목소리가 귀차통이야. 어우 저거 아직하노 버스 안에서 귀담아서 조용하든지 이럴 때면 주야미 사원이 할렐루야 We are the one this is 나라바타 포리스가 나라바타 갈랄랄랄랄라 이렇게 썼는 거야. 방언을 해줄게. 방언을 버스 안에서 이야 큰일 났다 싶었어요. 내가 속으로 누나 큰일 났다 이랬어요. 누나한테 내가 누님한테 그래. 아이고 저거 예수님 와야인데 쪽팔려 죽겠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 저러 쪽팔리잖아. 부끄럽지 않아. 아이고 저 교양 없이 왜 척하겠노? 왜 갑자기 그냥 주역 하지만 그냥 속으로 가든지 하면 되겠는데 거기서 버스에서 주여 믿습니다 완벽하겠노? 그 방을 왜 했겠노 대체? 이러니까 혼자만 애기 젖을 쭉 물리고 말입니다. 계속 뻥을 썼는 거야. 그래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아줌마 여기 교회입니까? 조용하소이 가는 기라. 그 말 딱 받아 이 아줌마 그럼 가만히 있을까 아이가? 너를 딱 이렇게 집어내. 듣기 싫어요 조용하세요. 이건 누가 갑자기 이 여자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부르기라. 우와 너무 세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그 딱 보더만 아이고 안 되겠다 꼬리 딱 꼬리를 감싸고 꼬리 감싸고 꼬리 딱 내려보는 거예요. 그가 좀 혼자 막 저희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난리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앉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요리 요리 되는 것 같아. 야 혼자 계속 우리가 너무 막 부끄러웠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자꾸 뒤로 들어갔어요. 야, 근데 그 사람은요 기도도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계속 사람 듣기를 막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어. 아이고 여러분 예수의 예의 있고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교양 없으면 조금 덕이 안 돼. 근데 한참을 이 버스가 덕거덕거덕 비포장 돌으니까 간단 말이야. 한참 가더니 교동까지 가는데 얼굴 뒤에 있는 머리하고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서 가는 거야.
예수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겨? 예수 있나 묻는 거야 누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내리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얼른 우리 이제 기도원 다 온자가 얼른 버텨서 내려봤다. 그런데 우리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원 가서는 다 줄줄줄줄 내리는 거야. 10명이 떡 내렸어요. 그 떡 내리면 이게 기도원이 아니잖아. 기도원 아니잖아요. 이 기도원 아닌데 아닌데 그 전부 내려. 아이고 큰일 났대. 그 무슨 수익 가보네. 큰일 났네. 기도원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아이고 그래 누가 아까번 누가 예수님께서 내렸겠 누가 내렸겠는겨 그랬더만 떡보니 아까번에 애기 없고 저먹이던 그자 기도했던 그자 내가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자기가 있겠다는 거야. 저 미쳤노 아직 왜 내렸겠는겨 그러네. 하 이러면 아까번 내가 기도는 들어보셨죠. 내가 방언을 기도는 들었죠 그러네. 아유 들었어요. 근데 좀 조용하지 그 뽀아서는 그 가리가 너무 부끄러워 죽겠더라 거기는 뭐가 부끄러워야 이렇게 하는 게 또 커서 치는 거야. 그렇지 보다 아이고 막 그만 너무 세니까 너무 거시니까 괜히 또 뭐 말했다가 막 물을 뜯기가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찍 막 그만 꼬리도 다 있었어요. 그래 왜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러분 내가 기도 들어보셨죠. 내가 방언을 딱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방언을 통변을 딱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랬더래. 이 차가 조금 있으면 사고 날 끼니까 빨리 내려라 카더래. 그래서 자기는 내릴 수는 없고 그래 막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내려서 같이 보자 내려겠다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 희화한 여자 때문에 정신머리 빠진 자 때문에 오늘 고생 만바가지 하게 됐다 싶었어. 아직 기도원까지 갈라 하면 한참 가야 된다. 한참 가야 되거든. 한참 가야 된다. 이 여자 이렇게 말하니까 왜 안 했노? 내리고 그 다시 버스 기다릴 수는 없고 버스는 그 다음 날 버스 오는데 왜 기다리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더워 죽겠는데 하고 짐 보따리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막 전부 다 이제 기도원 이제 간다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한테 보면 여러분 내 말이 이루어지나 하면서 뜨거워서 뜨거워지겠어 않는 거야. 그러면 지가 먼저 막 앞에 가는 거야. 저와 같이 길 가라 이렇게 막 앞에 가는 거야. 아이고 참 희한하다 싶어서 따라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원 간다 올라가는데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말입니다 버스가 서 있네. 그래 정류장인가 싶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일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가노 싶어 가봤더니 여러분 아 이거 버스가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누워 있고요 막 신음하는 사람 막 우는 사람 막 있어요. 아니 그걸 왜 저렇게 하는지 또 봤더만요 아이고 진짜 사고 났어요. 어떤 사고냐 그 어떤 땡볕달에 그 여름날 말입니다 그 버스가 열이 막 받쳐가 있잖아요. 본넷에 뭐 뜨거운 물이 폭발해가지고 막 앉아있는 사람, 세 사람 막 뜨거운 물이 폭 삶아버렸어. 물이 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홀랑 된 사람, 팔을 뛴 사람 막 난리야 난리 막 울고 불고 막 따갑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저 뭐야 병원에 전한다고 하라고 뛰고 난리 났어요.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것도 없어요. 뭐 어디 도와줄 일도 없고 벌써 병원 연락했다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이랬더만 이리 또 보니까 이 여자가 봤지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봤어요. 보이는 봤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아까만 그렇게 쪽팔리던 여자가 이야 대단해 보이는 거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노 싶어가지고 봤으면 됐어요. 다시 기도원을 갑시다 이렇게 이 여자가 다시 이 여자가 들어가면서 똑같이 갑시다 하는 거 좋아 같이 또 올라가는 거야. 이상하다 싶은데 마치 어떤 여집사이라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가니까 집사에 그런 거라 집사님 그 애기 내가 볼게요 그 애기 내주소에 가는 거라 어느 여자 집사님 또 따라 그 애기를 그 집사님 애기를 자기 얻고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어떡하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랬는데 이 사건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어떡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여자 앞을 지난 사람 없어요. 그 자를 손들어 서고 전부에 굴비에 끼 가지고 저와가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 기도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집별을 한대 말입니다. 막 얼마나 그때 여러분 오관서 목사님 강단의 목사님 아마 그 불파 영파 목사들이 막 불파 날렸잖아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인사님들 모여들었어요. 앉을 데가 없을 만큼 막 꽉 찼어요. 그날 저녁부터 막 집회 열었는데 막 불같이 막 집회를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낮쯤에 와 전화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 잡수시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한 뿌리 뽑아오라 그래요. 한 뿌리 뽑아오라 그래요. 낮에는 집이 없으니까 오 집이 없으니까 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가 와서 왜 소나무 뽑아라 했겠노? 무슨 말일까요? 나 어리니까 어떡하냐? 아이고 순정해지 보자. 점심 먹고 막 얼른 산을 가자. 소나무 밑에 미었어. 아 가자. 쥐악! 소나무 뽑더라고 하니까 근데 욕심 많으니 큰데 가서 쥐악! 안 뽑혀 안 뽑혀 에이 때리쳐. 또 중간에 가서 쥐악! 안 뽑히는 거야 소나무가. 소나무 굉장히 찌깁니다. 잘 안 뽑힙니다. 막 소나무도 안 돼요. 좀 적은 데 가서 쥐악! 확 뽑히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뽑아가지고 막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아 신기하지요. 다른 분들은 산에 안 올라갔어. 산에 안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기둥 안에 있는 거야. 이래 보니까 어떡하냐? 어 기둥 안에 있는 어떡하냐? 우리 올라올 때 그 여자가 있잖아요. 얘기해 본 그 여자가 여전히 머리를 약간 풀어지고 질놓고 애기를 이래 갖다시 저선 물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꽉 모여들었어요. 뭐 이야기 듣고 아멘하고 이래 있는 거야. 아, 신기하다 싶었어요. 내가 참 신기하다 싶은데 근데 이야기 듣는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있잖아요.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여전히 또 있잖아요. 그 점심 먹고 저 앉아가지고 그 여자 말 듣고 있는데 첫날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상해. 세 번째 날 보니까 또 점심 먹고 기도하러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거덕 찼어요. 근데 누가 강사냐? 이 여자가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강사 짓 하는 거야. 강사를 아무도 안 세워주는데 저절로 강사 때 보소. 왜? 올 때 그 사건이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뒤에는 사모님도 모가지를 빼고 이래 아멘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 저 뒤에 앉아가서 뒤에서 보고 이래서 아멘 이거 하는 거야. 내가 그러죠. 아 바로 저거다 저거. 이 믿음의 세계 예수의 세계는 능력 세계 은사 세계인데 어쩜 저 여자가 저렇게 알아가지고 왜 그 여자가 미리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 저 아는 은사 저는 예언의 은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절 간절한 소원이 되더라고요. 예절 간 소원이 되었어요. 응? 아무도 그 여자를 강사로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저절로 강사로 해버려가지고 그 낮에는요 뭐 보통 집안은 거의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보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야 신기하구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고 어디 있다? 능력이 딱 가다마는 저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부흥 강사님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부흥 강사 연합회에서 보니까 연합회에서 이제 그 부흥 강사 협의회에서 부흥회를 인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딱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그 몇 사람 사무실 조그만 방에서 앉아가지고요 이제 강다리 목사님하고 이제 그 대형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밑에 후비 목사님한테 이제 세미나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강사가 제일 큰 강사인 줄 아느냐 이라는 거예요. 대부흥사 어떤 게 대부흥사인 줄 아냐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 분이 딱 지나가는 데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데 그 소리가 내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 들었는데 이러는 거야. 한 목소리 말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강사가 대부흥 강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런 강사가 최고다 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런 일으키는 그분이 대형 강사들이 가는 거야. 제일 잘하는 부흥 강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라는 거예요. 또 하신 말씀이 또 제일 잘하는 부흥 강사 어떤 강사 아냐 이라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를 딱 보면 이 헌금 봉투 들은 그 사람 영을 보고 예언기도를 하신 분이 제일 큰 부흥 강사다 이래 말하는 거야. 세 번째는 집회할 때에 강사가 기도하고 안수할 그때에 막 병이 덜컥 낫는 것이 또 제일 잘하는 강사다 이래 말씀하시네. 네 번째는 어떤 강사가 제일 큰 강사냐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축복을 있어가지고 헌금이 막 쏟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제일 잘하는 부흥 강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때 어릴 때인데 그 말 딱 들으니까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내 겁니다라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그 제목을 사고 기도 제목 안 사. 기도 제목 하나님 나도요 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백성 듣고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회개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이룰 수 있는 역사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내가 헌금 기도할 때에 헌금부터 보면 그 영을 알고 기도하시는 예언에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도 하늘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역사하시고 물끓이 쓰레기 역사에 달라고 막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때 그 목사는 한 번만 더 한마디 추가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 제일 큰 부흥강사냐고 하면 자기 교회를 대형교회로 부흥 몇만 명이 되게 만드는 그런 강사가 최고 부흥강사였으면 그게 됐을 텐데 아이고 이 덩신 바보 같은 게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 어? 기도가 무서워요. 기도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는요 무엇이 우리 삶 속의 성리 비결이냐 그러면 이 생각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어떤 생각 따라 살아갑니까?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까? 어? 무엇이요? 여러분 어떤 나이 든 청각이 유능한 청각 예물도 잘 청각이 혼기가 차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됐는데 아이, 고민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한 명 같으면 그냥 그 여자 딱 막 해가지고 결혼 될 긴데 사귀는 여자가 세 명이야 세 명. 그래서 어느 여자하고 결혼할까 고민되었어요. 왜냐고 싶하다가 아, 요 여자 세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없고 누굴 함께 살면은 내가 행복을 살겠나 싶어가지고 결혼 자금 가운데 3천만 원을 떼가지고 천만 원씩 줬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1년 뒤에 이 돈 가지고 1년 뒤에 내 들 테니까 1년 뒤에 어떻게 요 돈 가지고 했는지 한번 그거 보고 우리 결혼하자 했더니 김시성을 가진 여자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돈 첨을 받자마자 어떡하냐 백화점 세단 데 가가지고 살림살이를 샀어요. 그리고 결혼날 옷도 다 맞춰버렸어요. 이 시선을 가진 여자 어떡하냐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소중한 돈 왜 그냥 쓰겠노 1년 동안 기한 주셨으니까 이거 그냥 냅두지 말고 내가 적금을 100만원짜리 적금짜리를 10개 해가지고 이자 비싼데 은행 가가지고 적금을 했어. 그런데 박 시선을 가진 여자는 어떡하냐고 하면 돈 천만 원 가지고 그 적은 돈이지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갔잖아요. 아, 돈 천만 원 가지고 몇 달 안 돼 가지고 돈을 5천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 세 여자 가운데 어느 여자하고 이 총각이 결혼했을까? 어느 여자하고? 아이고 살림살이 산 여자도 아니고 적금 연 여자도 아니고 돈 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불카운 여자도 아니고 1년쯤 되니까요 어? 다른 예쁜 여자 만나고 인물 예쁜 여자 결혼했단다. 얼굴 예쁜 여자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마음이 달라지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마음이. 마음을 잘 지켜라. 생각을 잘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요거 마음 잘 지켜야만 이러면 내 자리 잘 지켜요. 내 직분 잘 지켜요. 아멘입니까? 어? 요 마음 잘 지켜야만 내 사명 잘 지켜, 교회 잘 지키고 나라 잘 지킬 수 있어요. 엄마 자리, 아빠 자리 잘 지킬 수 있어요. 응? 내가 한 번은요 내 휴대폰에 어떤 여자가 말입니다. 아, 예쁜 천문이었는데 늘 여라는 거라 이게 뭐야 싶었으면 모르는 여자라 응? 그리고 막 전화를 딱 치고 아, 내가 전화하라는 거야. 그럼 여자가 누군가 싶어서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여자라 그래 전화 안 해버렸어요. 해보지 뭐 혹시나 싶어 전화할 때니 이 여자 일단은 그 전에 나중에 곧 두 번째 메시지 휴지를 놨어요. 근데 요거를 요래 벗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 흔들어요. 이야 그때는 알았어요. 이야 목사인 내한테도 이런 걸 보내는 연들이 있는데 보통 남자한테 이런 걸 보냈다고 홀딱 안 넘어가겠나.
여러분 이 마음 안 지키면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 지키기 힘들어요. 응?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젊은 남자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 돼. 여러분 여자분들 많이 하는 말이요 남들 몇 명 없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이 만들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사서 아멘. 응?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자들이 신앙 사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인천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 교회 하는 말이 돼.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구상원 왔다 갑니까? 한 번 대구상원 동기들이 우리 집 왔어요. 김 목사 오래간만이다. 너무 친한 친구들이니까요. 너무 친한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 밥을 내가 사줬어요. 밥 속이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김 목사님 2차 가자 2차. 예수 믿는 것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관계냐? 아니 노래방 가자 걔. 노래방을 가자니 목사가 한 거는 아 그래도 가보자 우리 친구야 가보자. 내가 노래방 내가 일생에 처음으로 한가 따라가 봤어요. 노래하는 곳에 갔어요. 노래방 딱 갔는데 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노래방 딱 간 데 있잖아요. 노래를 하면 될까 아이가. 근데 어째 좀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뭐 쫓아오는 거야 아줌마들이. 나 누구 난 사실 친구들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부인 아니야. 노래하는 도움이라네. 노래는 도움이 뭐 필요하노? 도움이. 아,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고등학교 그렇게 착한 친구들 됐잖아요. 노래방 도움이 불렀어요. 노래 부르면 어떡하냐?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 그냥 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아줌마들, 천문 아줌마들 아닙니까? 아줌마들인데 매일 만나는 자기 부인처럼 해요. 이것들이 미쳤나 걸쳤나 내가 가자 거기라. 옆에 집사 안 했어요. 그 친구 집사 안 했어요. 목사는 안 되겠지 하는 거야. 안 되고 지랄나버리고 빨리 가자 이 새끼들아 갈게. 아유 이거 안 돼 지금 해보면 안 돼. 목사는 빨리 가가라 그랬어요. 내가 야 이놈들아 그랬어요. 그냥 저 노래하고 저 자처먹고 자살하라 두 분 다 내 말에서 가지 말해 하고 나왔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야 이 시대가 이런 시대냐 너무 충격이. 여러분 이 마음 안 지키면요 다 뺏깁니다. 마음 잘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생각 잘 관리 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생각 딱 잘못하면요 내 자리, 내 직분, 내 사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다 뺏깁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미투. 미투 알지요? 미투 알지요? 보세요. 그 잘생긴 영화 배우 그렇게 멋진 사람 미토인지 뭔지 해가지고 죽어보잖아. 내가 벌써 죽겠다라 내가 저 죽일라 작정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현실 나쁘지만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거 못 지켜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지켜가지고 안 희재 아이고 도지사 대통령 허버 아이고 그 잘생긴 그 외모요 그 콧대야 보세요. 눈매 한번 보세요. 내 속으로 저거 안 망해도 저거 때 망해도 싶더만 똑그리 망해보더만 요거 못 지켜가지고 뭐 못 지켜가지고? 요거 못 지켜가지고 생각을 잘 지켜라. 네 영을 잘 지켜란 말이에요. 아무리 요거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속에 항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통치 속에 성령께서 날 정복하셔서 성령이 날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꼭 잡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너무 잘생겨도 안 돼. 너무 잘생겨도 잘생기면 가만히 다른 여자가 가만히 냅두나. 아이고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염려가 없잖아. 누가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뭐. 어? 건들지 않았는데 잘생기 보세요. 막 얼굴이 막 정말로 막 컬러풀하게 생겼다. 골치 아프다 그거. 여자 예쁘다. 예쁜 여자 어떻습니까? 팔자가 기구하다 여자 같더니 왜요? 가만히 놔두잖아. 그래 감사하소. 감사라니까. 얼굴이 무긴데 뭐 까질까 뭐가 문제고 얼굴이 무긴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굴이 무긴데 그래 그저 감사하세요. 아이고 이 얼굴에서 감사한 거야. 너무 예뻐 보세요. 그래 절대로 리모델링 공사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요.
막 뜯어곤치가 뭐를 뜯어곤친단 말이야 도대체. 그냥 사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 응? 자연미인 최고죠. 와 자연미인 하면 압니까? 이거 자연미인이에요. 자연미인 원꽃이 안전한 혹시 공사했어요? 공사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게지 뭐 따더라 공사한다고 뭐 눈 째고 코 째고 뭐 깎고 아니 그냥 사서 아멘입니까? 요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여성 한번 보세요. 어? 미세스 버드발이 막 유혹하잖아요. 하잖아요. 미세스 버드발 알지요? 미세스 버드발 버드발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막 요셉씨 요셉씨 알라뷰 알라뷰 캐다도 하면 요셉이 또 어이 쏙쏙쏙 물시잖아요. 그거 하기 힘들어요. 물시기 힘들어요. 그것도 뭔가 자기 주인의 뭐 사모님이 응 요셉씨 요셉 가잖아요. 그냥 유혹했겠나? 그때 갑니까? 내가 요 앞에서 이 큰 어떻게 범하겠냐? 이 하나 앞에서 싹 물시잖아요. 마음 죽인 거예요. 아멘 합니까? 근데 일하기가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 끌게 있어야 그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보세요. 시커멓게 싹 돌아봅니다. 그걸 누가 이긴단 말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셔서 늘 깨있기를 바라고요. 영역 있기를 추구합니다. 있기를 추구해요. 매일 요거 생각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생각 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 막 생각이 막 들어잖아요. 응?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봤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돌아갑니다. 남편이 지금 출근했는데 일 잘하는가? 출장 갔다 가는데 똑바리를 하고 있는가? 혹시? 응? 이 생각이 의심, 극심, 염려, 불안 쳐서 막 들어잖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잖아. 그것도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힘싸워 이겨야 돼. 말씀으로 힘싸워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 평상시에 기도가 말씀을 자꾸 먹어놔야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걱정이 싹 염려가 싹 불안이 싹 들입니다. 그럼 아이고 걱정이 어서 오시옵소서 염려 어서 오시옵소서 불안이 어서 오시옵소서 동의하고 재청해봐라. 그럼 하루 밤새 잠 못 잔다. 잠 못 잡니다. 걱정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초조해가지고 못 잔다. 어? 왜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돼 보세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쿨쿨쿨쿨쿨쿨쿨.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지켜준다는데. 그러면 그걸 못 믿으니까 아이고 왜 약고 아이고 불안해 죽겠네. 잠 못 자겠네. 잠이 안 오네. 왜 약고? 무슨 귀신? 의약고 귀신 들어보세요. 곤란합니다. 맨날 의약고 우리 아들 의약고 우리 딸 의약고 남편 의약고 아이고 우리 사업장 의약고 왜 하면 약했네. 그렇게 봤자 소용없어. 죽게 맡겨버려. 아멘입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아멘입니까? 나를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관리 잘하는 말이에요. 이 관리 잘하는 말이에요. 이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멘합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면서 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지나가 더 웃으면 막 웃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저것들이 마지로 웃고 자빠지고 지랄하라. 나 욕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이 많아요. 욕하는 게 아니라 저끼리 웃고 이야기하는데 뭔 내가 또 욕한단 말이고. 귀신이 내 맘속에 무슨 불신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저것들 둘이 내 욕하지 싶잖아. 욕 안 해요. 욕하면 또 어때? 욕이 뱉다고 하는 거 아닌데 욕 실컷 해보라까 하지. 그럼 어떠노? 할렐루야. 그럼 되겠네. 저것들 나 미워할 길에 날 욕할 거래 형 볼 거에 그때부터 막 그 사람이 미워 죽는 거예요. 생각 누가 들었습니까? 미움의 영이 들어왔어요. 의심령이 들어왔어요. 그때 됩니까? 의심마귀를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박살내야 돼. 왜 그걸 가만히 냅둔단 말이고 으스 오셔 막 무장해제가 마음을 텅 열었다. 으스 오세요. 문 다려줘 보다. 으스 오서 의심이요. 으스 오서 걱정 의심 불안이 오세요. 막 오세요.
나를 완전히 지배본다. 그놈이 왜 날 지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 지배해보야지. 말씀이 지배해보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래, 네 마음을 지켜요. 문을 아무 열어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문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은혜의 성령한테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오시면 손잡고 동의하고 제천과 함께 사세요. 아멘입니까? 매일의 삶 그렇게 하란 말이요. 절대로 생각을 성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이나 의심이나 부정적인 세력이 내 마음에 틈 못하도록 막으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저는요, 많은 분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만나면 공통적 요소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 공통적인 문제 아세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에요. 긍정맨이에요. 긍정의 거리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도와 밀어주시고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고 우리 앞날 열리고 있고 풀리고 있고 이상이 꽉 차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안 되는 분들은 꼭 그래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앞으로 가만 가서 안 됐겠는데 여러분 좋겠는데 그만 잤어요. 가만 가서 안 됩니까?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가만 가서 잘 되리라. 나이 드신 그런 사람을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 잘 들어보세요. 나이 좀 들으면 약해진다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나이도 많고 기력도 세지고 몸도 점점 아프고 돈 줄 놈도 없고 앞으로 왜 살고 아이고, 따라서 의약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의약이는 뭐 어째? 앞으로 더 잘 되지, 더 잘 살지.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천국 가지.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막 내가 저 몸이 약하다, 막 힘도 없다, 기력도 쎄하다. 어? 앞으로 아이들도 돈 줄 돈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불안해 죽겠네. 아이고, 왜 살고, 왜 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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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할머니들 있어요. 응?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하거든요. 이제 점심, 이제 점심을 대접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되면 점심 준다니까 한 100명 정도 밥 해가지고 먹여요. 100명 말 150명 정도 온다고요. 근데 한 7년 전에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7년 전에 오신 할머니 계세요. 그 할머니 하는 거예요. 보세요. 화요일마다 밥 주잖아요. 밥 어때요? 목사님 밥 줘요? 걔 밥 줘요. 걔요. 또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다음 주도 밥 줘요? 또 물어요. 7년 동안 먹었는데 맨날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이래. 잘 샀잖아. 또 줄 거 아이가? 그러면요. 또 그렇게 잡고 밥 줘요? 밥 줘요? 맨날 물어. 의심이 되는 모양이라. 걱정되는 모양이라. 준다니까! 내가 맨날 뭘 또 물어? 이렇게 돼. 밥 줘요? 밥 줘요. 여러분, 염나지 마라. 하나님 입 만들었잖아. 먹을 거 안 주겠나? 안 주겠어요? 주시지. 막 주고 말고, 배불리 먹도록 준다. 어, 그 예수님 보세요. 보리개떡 다섯 개 물고 들어 어떡합니까? 5천명 먹이셨다 합니까? 열두 광주리 남았어. 열두 왜 남았겠습니까? 그 사람 밥, 그 빵 실컷 먹고 배 뜯어 먹고 배꼽이 볼록 튀어도 먹었다. 우리도 그래 먹었잖아요. 지금 나 그래 안 먹어요. 옛날에 그래 먹었는데 저 왜? 아이고 자꾸 마이 머리가 살쪄가지고 숨을 못 쉬고 헉헉거려가지고 이제 몸이 무거워서 안 되겠어. 그래 적게 어지간 적게 안 물라 그래요. 별로 안 물라 그래서 지금 나 보세요. 여기도 다 안 물라 캐기 때문에 요 정도 유지하는 거야. 먹어봐라. 볼록 튀어나가지만 보도 못 할겠는데. 한 주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적게 안 줘요. 많이 줘요. 넉넉히 주세요. 배불리 주세요. 그다음에 앞날 염나지 마라. 걱정할 것 없어. 권사님 걱정할 것 없어요. 아버님 우리 아들 딸 잘 됩니다. 내 인생도 죽게 열리고 풀리고 열립니다. 마지막 주님께 예비한 천국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마음에서 소망의 파도로 넘실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넘쳐야 돼요. 가만 가면 난 잘 돼. 난 지금도 그럽니다. 난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쭈그러든지 없어요. 늘 잘 되고 잘 됐지. 아멘 합니까? 잘 됐어요.
내가 제일 처음 했잖아요. 내가 개척할 당시 어디 가냐? 차도 어디 갔냐? 차 탈 차가 없었어요. 하나님 차 주세요. 차 주세요. 그때만은 그래도 뭐 주냐? 우리 동생이 타고 다녔잖아요. 폰이 더 썩었는 거죠. 썩었는 거. 그래도 형 동생이라고 동생 형님이라고 형님 목사님 이거 타고 다니셨네. 쥐도 이제 그때 없어 하니까 뭐 주냐? 쥐 타고 다니던 거 폰이 더 썩었는 거 주는 거야. 형님 타고 다니라고 하는 거야. 타고 다니는데 그게 막 언제 상황할지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이거 불안해서 못 하겠는데요. 자주 있어 자주 있겠지만은. 아이고 그걸 타고 있는데 도저히 그 못하게 되겠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집에 한번 와보라 이래요. 또 갔더니 우리 장인이요 정말로 짜린겁이 짜린겁 있잖아요.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이름 맞지 않습니까? 세무서장 경찰서장 목사님 세부 밥 먹었어요. 밥값 누가 냈다고요? 식당 주인 냈다고 식당 주인이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 이렇게 세무서 맨날 얻어먹제 경찰서 얻어먹제 목사 맨날 얻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돈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 안 내니까 식당 주인이 돈 냈다 갑니까? 그런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야. 돈 안 써 죽어도 돈 안 쓰는데 오락해요. 그래 갔어요. 목사 카탈로그를 또 내놨어요. 이거 보니까 보래 가는 거야. 뭔데 켰더니 카탈로그 난 보래 가는 거야. 보니까 그레이스에 그레이스 본고차 그레이스라는 있잖아요. 그걸 쭉 내놨는 거야. 야, 김 목사 색깔 어느 게 좋겠네 하는 거야. 어, 왜요? 하는 아 그래 골라봐 하는 거야. 그냥 청색깔 좋겠네 그 버리더만 그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장모님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너가 장인들이 김 목사 자사술라고 잘해보고 있는데 이제 너가 장인들이 자린 거면 잘 알지. 그런데 저거 사준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아마 좋아 못 산다 기뻐 좋아 죽는다 좋아서 잠 못 잔다 이렇게 샀는 거야.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다리 말이 기도 박식 해리 하는 거야. 예, 기도 빡시게 해서 장애들이 개척 못하게 했어요. 네 좋은 게 또 왜 개척하려고 하는 거면 개척하지 말아야 생각했는데 내가 개척해버리거든. 응? 우리 장애들이 돈도 깎아 싶어서 개척하지 말아 하는 거야. 개척 뭐 하나 말해도 하지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 차가 없다는 소리 들었는가 그거 사주고 싶었던가 봐. 그런데 얼마나 돈을 아끼는 보니까 그거 못 사주고 가다가 에이 사줘야지 마음었는데 그때 못했잖아요. 막 좋아 못 산대. 그래 차를 딱 신청해갔던 차를 어, 갖고 왔어요. 전화하세요. 김 목사 차 교회 밑에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더니 차를 뽑아왔어요. 그레이스 12인승 얼마나 신납니까? 딱 보니까 막, 아, 그레이스 12인승 갖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뭐 20몇 년 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감사했어요. 가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차가 딱 되게 좋았는데 아, 일주일 지나니까요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왔어요. 김 목사 큰일 났다 왜 하니까 너그 장인 영감이 돌아가봐 미칠려고 한다 그래 좋아해 사태만은 아이고 돈을 까봐서 막 짜증내고 죽을라 가다 가는 거라. 그래가 또 내가 다시 이제 처가 집에 또 갔더니요 장인이 가는 거야. 김 목사 기도 좀 하지 말아 해요. 예 그랬더만 네가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내가 홀킷다 아 기도 빡시게는 장인이가 홀킷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돈 줬다 돈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좋은 놈들이 아까 막 죽을라 가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봉고차 타고 댕겼어요. 근데 한번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이제 초교파적으로 종교인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말입니다. 어, 호텔이 봉고차 뜸 어떤 호텔 꼬이 가니까 봉고차 저리 저리 가라 하는 거야. 우와 미치겠더만은요. 그래 봉고차 쭉 오는 데 있잖아요.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종이 있거든 남자 있거든. 그 종이를 뜨고 온데 말입니다. 차를 말입니다. 그, 뭐 그랜저 또 타고 떠오는 거야. 또네 또리 뭐 꼬이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아이고 뜨는 머리가 뻑 까진 뭐 빈대머리 된 중이 뜨악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하나님 보셨죠? 중대까지는 저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목사 저리 가시오 저리 하는 이 봉고차 안 타고 댕길 거예요 안 타고 댕길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성이 돌아가면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제 우리 형님이 오늘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내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기아 자동차 크레도스 가는 차가 그때 좀 다운 많이 됐었어요. 그때인데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아이고 동생 목사가 개척하는데 내가 차 바꾸려고 하니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김 목사 사주고 나도 사면 좋겠는데 아이 왜 갖고 네 김 목사 색깔은 갖고 가는 거라 아이고 형님 뭐 하는 거 하이소한 게네 나는 은색하고 김 목사 청록색 가까이 아이고 뭐 사주님 사주면 아무거나 다 지었겠지만 알았어요. 막 그 다음 주간에 청록 색깔 크레도스 사고 교회 따가 났나 응?
포니트 썩었는 것에서 그레이스로, 그레이스도 가면 또 이제 뭐야, 그레이스로 바꿨어요. 그것도 2년 타고 댕기는 것 같아요. 집사님 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교회 못 타고 있어요.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누가 타고 댕기는, 내가 이거 타고 있어요. 간다는 거예요. 타고 댕기라 괜찮다 걔도. 아이고 목사님, 내 차 바꿀 때 목사님 차 바꿔 드릴게 하는 거라. 근데 왜 억지로 바꿔주나, 기쁨으로 바꿔주나, 기쁨으로 바꿔주 계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차를 처분해버리고 어떠냐, 매그너스, 엘시스 딱 바꿔줬어요 주사님. 그거 타고 댕겼어요 또. 그 2년밖에 안 타고 댕겼는데요, 집사님 한 사람 있잖아요, 중국으로 사업하고 댕겼던 돈 많이 번다고 계속했다니까요. 막 에코스를 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교회 못 타고 저쪽에서 타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 한번 가는 거예요. 목사님요, 나 자유롭기 원합니다. 가는 거예요. 무슨 자유롭하니까, 목사님 차 어떤 색깔 좋아요? 가는 거예요. 뭐 차는 까만 게 좋지 그때만. 아이 갑자기 가는 거예요. 목사님 찾게 주셔서 가는 거라. 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차 우리 막 부사장 주고요, 이거 타고 댕겨서 가는 거예요. 그랜저, 응? 그랜저, 응? 엑소지 딱 타고 차에 갖다 놨어요. 목사님 차값 다 줬고요, 보험 다 했고요, 길은 빵 열었습니다 하는 거라. 할렐루야 했지요. 그것도 타고 댕겼어요. 그것도 얼마 안 있으니까 가는 거야. 아, 또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저 이제 안수를 산 사람이, 목사님 내가 차를 좋은 거 바꿔야 되는데 마미 씨가 못 바꾸고 계십니다 가는 거라.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타고 댕겼는데 내가 이제 타고 못 댕겨. 괜찮아 주사님 하면 되겠네. 아니 뭐 이거 차인데 새 차인데. 아니 목사님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 사모님 드리고요, 내가 새로 차 하나 샀습니다. 이거 타시고.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타고 안 댕기나, 그랜저는 우리 집사람 타고 댕기고. 보세요, 계속 올라갔잖아. 올라갔잖아요. 차도 올라갔고요, 또 우리 집도 올라갔어요. 집 요거만한 집 살다가 지금 화장실 세 개 있는 차 타고 살고 댕기잖아요. 여러분 안 줄어들어요. 문득이서 안 오그러든다. 펴집니다. 확장입니다. 창대집니다. 벗어갑니다. 이거 고치세요. 제가 헌금 들 때는 제일 처음에 매주일마다 감상을 했어요. 감상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천 원 감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0원 했어요. 3,000원 했어요. 5,000원 했어요. 10,000원 했어요. 감상금을. 지금은 매주마다 감상금 15만원 합니다. 15만원 합니다. 매주 감사한 거. 헌금도 있잖아요. 매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14만원 했어요. 올해 15만원 해요. 내년에 16만원 할 거야. 매주 감사한 거 올라간다니까요. 한 번 내려간 적 없어요. 1년 통계에 헌금도 있잖아요. 내가 1년 통계에 딱 재정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매일 올라가지 내려가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헌금하잖아.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큰아이가 가게 세 개 합니다. 처음에 한 개 했어요. 한 개 하다 두 개 하다 세 개 해요. 11조 처음에 우리가 10몇만 했다. 우리 아들 10몇만 했어요. 처음에 11조 10몇만 했어요. 지금은요 350만 원을 했다. 350만 원. 점수 뭐 더 올라가겠지 하면 합니까? 계속 올라가요. 나이 33살밖에 안 됐어요. 올라가더라니까 안 쭈그러들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자꾸 고치세요. 올해는 주 안에 잘 됩니다. 풀립니다.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 같이 나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달플 거야, 나갈 거야, 죽을 거야. 그래 죽더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린 가만 가서 잘 되리라. 아멘입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장 의의 될 거고, 된다. 잘 된다.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아? 앞으로 된다. 잘 된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교회 잘 될 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 둘째가 바이올린 전공했어요. 통해갔잖아요.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은 전공해가는데 지금 어떡하냐? 아이고 이번 주 가서 태국 왕실이 초청 받아 가서 연주하고 있어요. 할 때 가는 아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네 이렇게 샀는 거야. 그 네가 할 일이지. 귀도 빡시고 해렸겠지만. 하나님 교회 오시니까 막 이리저리 막 세 개나 연주 막 튕겨 있는 거야. 내가 한번 집회할 때 한번 오면 어떻게 되겠나. 아이고 아빠 내가 지금 태국 연주하고 있는데 왜 했나.
알았다. 다음에 어디 갈겠네. 다음에 영국 갈까? 영국 여행 갈까? 아, 그래? 아멘 합니까? 안 될 거 없어요. 주님이 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생각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 불안한 것들은 물리치고, 박살 내고, 아멘. 나는 흥하리라. 잘 되리라. 주가 도와주신다. 아멘. 항상 밝은 쪽을 향해 가세요. 좋은 것 들었어요. 좋은 것 보세요. 좋은 것만 하세요. 아멘이죠? 지금 말했자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자. 빛이 있으라. 짠! 그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는 좋은 것만, 맨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듣고, 나쁜 것만 말하고. 뭐가 들어옵니까? 어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 봐야 돼. 좋은 것 들어야 돼. 좋은 것만 해야 돼. 그때 빛이 쫙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앞으로 가면 잘 돼. 뒤로 가도 잘 돼. 옆으로도 잘 돼. 난 어디 가도 사통팔통이야. 아멘? 나는 행운의 사나이야. 어? 럭키 보이야. 럭키 그리야. 아멘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나는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야. 매일 누구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지 뭐. 하나님 최고의 사람 만나 가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사기꾼이지 도둑놈이지 이거 없어요. 난 누구 만나도 그냥 좋다고 할렐루야 하는 거. 왜? 주께서 만나 가신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가시기 때문에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이죠? 어? 오늘도 그 사람 장로님 와서 너무 좋아. 네. 하나님 만나 가셨으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똑같이 살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한 번도 안 만나고 한 번 눈빛교환 안 하고 한 번도 말 못 붙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어? 이 세계에 몇백 배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 살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몇만 개 교회 있잖아요. 몇만 교회 우리 어디 만났습니까? 인천에 살아요. 어느 교회 있어요? 좋은 교회 있어요. 좋은 교회에서 아침부터 장로님, 간사님, 지사님 I love you 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I love you. 응? 나는 곰 같은 것보다 여우가 좋다. I love you, baby. 이게 좋지 뭐. 곰팅아. 곰은 별로 안 좋았구만. 응? 그래서 너무 또만 백여우 되면 곤란하지만 약간 여우는 괜찮다. 약간 여우는 괜찮다. 약간 여우. 아멘 합니까? 그게 좋지 막, 막 그냥 꼬다는 보리자라고 해서 아이고 곤란하다 이거라마. 어쨌든 표현력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좋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두 번째 뭐냐? 요 말 잘해야 돼. 말 생각도 잘해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일 장래예요. 그 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은 뭐 있어요? 말은 흡인력이 있어요.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도장을 꽉 찍어줘요. 말은 끌고 가는 결인력이 있어요.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에는 흡인력, 각인력, 결인력, 성취력. 그러면 이루어지거든요. 말해봐. 말이 끌고 갑니다. 말이 끌고 가거든요. 응? 제가 여러분 저 오살레 기도원에 26년째 사역 갔던 김진경 선교사라고 있어요. 찬양하는 분인데 그 찬양 가수 김진경 선교사가 뭐 부른지 아세요? 응? 그 열려라 에바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있잖아요. 그 불렀거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그 선교사님하고 잘 지내는데 이분 우리 교회 왔어요. 집회했어요. 내가 집회 두 번 불렀어요. 너무 너무 잘했어요. 간정집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 가수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부르요. 이러는 거예요. 어? 위로의 말 한마디 상처를 풀어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가 악기를 열어줍니다 하는 노래 불렀어요. 아, 그 찬양 부르는데 막 교인들 다 울고 다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어떻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어떻게 축복합니다. 왜 뭐가 찌릿찌릿하고 뭐가 막 오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응? 그 말하면 끝나. 응? 미고사추. 따라합시다. 미고사추. 아멘. 미안해요. 어때요? 미안하면서도 그 말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안한 줄, 자기도 미안한 줄 알면서. 미안하다 그 말이 더 나나? 그 왜 못하는데? 아이, 미안해요. 고마워도, 고마워도, 부부간도 됐어. 부부 고맙잖아. 이러면 같이 있어주면 자체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자체가 고맙잖아요. 뭐 돈 많이 안 벌어도 와도 안 고맙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 옆에 남편이 고맙나 안 고맙나? 그만큼 지랄이 고마워 있습니다. 아이고 이 칸에서 많습니다. 그 정말 고맙잖아요. 또 반대예요. 여러분 아내가 고맙나 안 고맙나? 남들 다 죽었나? 응? 옆에 있는 부인이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맙지. 고맙고 말고 그럼요.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 오늘 점수 달라고 고맙다 크게 한다고 하자마자 고맙죠. 왜 안 고마워요? 같이 있으면 같이 고맙잖아요. 옆에 있는 자체 고마워요. 우리 여보, 우리 시찰 경례에 갑자기 사모님이 다섯 분이 죽었어요. 몇 개월 만에. 한 분은 신장마비로 죽었어. 한 분은 신장마비 돌아가시고. 또 한편은 한 분은 말입니다. 어디 여행 갔다 오지? 청소를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에 쓰러져 버렸어요. 인재병실에 가서 막 심폐했지만 그 나이 48밖에 안 되는 돌아가셨었어요. 한 번은 또 병원 가가지고 그냥 감기가 있어가지고 뭐 주사 맞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한 번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다섯 분이 갑자기 여러분 1년 안에 다 돌아가셨거든. 우리 시작 경례에. 아, 그런데 있잖아요. 하, 목사님들이 사모 돌아가시다니까요. 뭔지 모르게만 막 불쌍하고 처량하고 없어 보이고 아이고 막 뭔지 모르겠잖아요. 없어 보이지. 뭔지 없어 보여. 아이고, 사모님 안 계시니까 저랑하고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지 않겠네. 그래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복음성과 몰라요. 있을 때 잘해. 응?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있을 때. 응?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목사님 있을 때 잘하소서. 막 몇 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몇 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응? 목사님 목하거나 아멘 아멘.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밀어드릴게요. 기도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아멘 합니까? 나는요 요번에 이제 오늘 요번에 이제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요일 어제 화요일 날 우리 시찰에서 이제 야외 갔어요. 나는 교회에서 교회 얼마 그 찬조 해라고 왔어요. 찬조를 교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전화해서 시장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찬조하시고요. 목사님 찬조 많이 했네 하는 거야. 나 사실 찬조 안 했거든. 우리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있잖아요. 김성식 목사님 주도록 하면서 50만 원 찬조했다 하잖아. 나 돈 준 적도 없는데. 장로님이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김 목사 이름으로 50만 찬조했다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장 내 이름 말도 안 하고 내가 말도 안 하고 목사님 뭐 김성희 뭐 이름으로 찬조 50만 내가 올라가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번 찬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왜 내 이름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뭐 대표인데 목사님 대표인데 뭐 교회에서 했지만은 뭐 이름 한번 가는 거 안 좋습니까? 요래 주잖아 장로님이 이쁘겠나 안 이쁘겠나? 내가 가서 뽀뽀 세 번 해줄 거야. 이쁘잖아요. 내 이름을 찬조해준다. 그럼 실사에서 다 김 목사님 오시면 찬조해도 뭐 광고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야외 놀러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잖아요. 목회자의 위로자고 목회자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그러면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 남편 옆에서 불편합니까? 솔직히 물어보자. 집이 남편이니까 불편하나 안 불편하나? 곤란한 관계대. 곤란한 관계야, 그거 참. 응? 남편 집에서 참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지. 아내가 집에서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야. 곤란하지요? 아, 어떤 분은 막 남편이 집에서 막 좋아 못 살아. 콧노래 나와. 그게 좋아나 안 좋아나.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집에 있어요. 어떡합니까? 좋아나 안 좋아나. 아들 집에 있으면. 싫어요? 불편해요? 아, 이상하네. 나는 우리 아이들 집에 오면 이제 너무 좋아. 정말이야. 아, 오면 말이면 내가 있잖아요. 막, 냉장고 다 꺼지면 내가 있잖아.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주라. 맨날 주라 하지 마. 응? 고기 있는 거 내가 먹고 못 먹잖아. 아니, 밥 먹으러 갈래? 뭐 갈래? 응? 아빠 살고만 찌우소, 이렇게 한다. 응? 같이 하면 좋잖아요. 며느리 보세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 오면, 아이고, 야, 야, 어서 왔나. 우리 며느리 오잖아요. 막, 우리 사람 내가 눈치를 채지 마. 내가 봐요. 왜? 자기보다 며느리 더 좋아한다, 이거야. 사실 그래요. 나는 우리 마누라보다 며느리 더 안쓰럽고요. 며느리 더 막 더듬직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며느리 오면 뭐 주고 싶어 하면 우리 집사람 늘 이렇게 해요. 마누라 무서워서 뭐 주지도 못해요. 지가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주면 좀 안 좋은가 봐. 그래. 내가 여보 줘. 이까지 내가 직접 안 주고. 근데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며느리 오고 아들 오고 있어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응? 우리 아이 한 막둥이가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막, 며느리, 그, 휴가 왔잖아요. 막, 아이고, 막, 좋아서, 막, 아이고, 아들, 막, 나는요, 표현이 좀 심한 사람에게 때, 끌어안고, 뽀뽀하고, 엉덩이 까고, 엉덩이 두드리고 일합니다. 그럼, 아빠,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놈의 새끼야, 언제나 막, 궁딕 두드리고. 어? 그래서 한다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불편하고, 막, 뭔지, 막, 좀, 어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면이죠? 그래서 서로,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가세요. 표현하라니까.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다. 우리 경상도. 이거 사랑한다면 죽어도 안 되지만 내가 해요. 여보, I love you, you. 우리 마누라 그걸 못해요. 그러면, 에이, 왜 저렇게 한 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응? 교인들 잘하잖아. I love you. 잘하잖아. 축복합니다. 어때요? 하, 여기서 뭐요? 뭐가 여기 올라와요, 뭐, 그죠? 올라오잖아. 그 말 들어보세요. 근데 그 말 왜 안 해요? 너는 입에 말 끼고 축복이나 빌지. 사람은 말하지. 왜 미처 안 들었는데 왜 그거 안 하노 말이야. 자꾸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미, 고, 사, 축.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말 잘 하세요. 말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말 들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제일 믿고 제일 먼저 온 은사가 뭔지 아세요? 기쁘지만 어떻게 그 동시에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말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 말 못하는 사람 예수 믿어보세요. 말이 열리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세상한테 말합니다. 예수의 말 잘한다. 예수의 변호사다. 예수의 물에 빠지면 요구만 떤다 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말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 말하겠는 영이라, 말하겠는 영이라. 말 잘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내가 원래 같이 앉아 말 잘 못된 사람인데 성령 받고는 말이 입에 풀리는 뻔해요. 입에 말이 풀려버려요. 어? 말 잘하는 영이라. 하나님 우리 입에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서 어떤 말 할까? 하루 성령이 방언하게 하잖아요. 방언이 왜 좋단 말입니까? 방언은 성령이 밀어줄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이야. 생산적인 말이야. 건축되는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말하신 말 하세요. 성령이 말하신 말. 그 언어가 뭐예요? 공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이 말이 어떻게 하면 혀가 항상 긍정적인 혓바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설적인 말을 하세요. 남 험담하거나 흉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늘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야야 성실아 너는 앞으로 목사이라 목사 네 목사면 잘할 거야. 네 큰 목사라 큰 목사이래. 늘 매일 그래. 큰 목사라 그렇게 말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해 기도도 많이 하지 찬송어도 다 외우지 너는 말씀도 많이 알지 성격도 좋지 인물도 좋지. 그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들었어요. 그리고 난 앞으로 우리 가정 사는 가정에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공부 안 시켜주겠지만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떡하냐? 또 말씀 목사 된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모르고는 목사 못 해먹잖아. 찬송 모르고는 내가 목사 못 해먹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 똑바로 해야 싶어서 찬송을 다 암송해버리고 말씀 맨날 읽어버리고 어? 기도 살아가니까 목사 내가 너무 수월하게 해먹습니다. 진짜 수월하게 어디 가도 이것만 들어가면 돼. 이거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어요. 이것도 보다는 찬송을 안 먹으면 버려보잖아. 맨날 부르는 찬송을 안 먹어볼래요. 다 머리 다 들었어요. 맨날 하는 찬송인데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응? 이것도 뭐 피아노 그냥 뭐 뜨거워 뭐 피아노 안 가지고 내가 쳐 버리는데 뭐 그냥 안 보고 다 칠 수 있어요. 원래 불러 찬송 있자 보면서 안 보고 다 쳐 아빠 안 보고 다 칠 수 있어요. 내 올 칠락 하다 말았다. 응? 쉽잖아 쉽잖아. 우리 목사님 뭐 이거 자 지내 이거 진짜 선순해. 어이 목사 저리 다재 다능한 목사 생천 봤어요. 찬양 잘하지 인물 좋지 키 커지 성격 좋지 아이고 영성이 찬양 부르지 기타 잘 치지 뭐 이쁘다 내 안고 가고 싶다 응? 안고 가고 싶어 목사는 안 줄려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있지만 어쨌든 저런 목사 가기 힘들거든요. 너무 이쁘잖아요. 어? 성격 좋고 아이고 듬직하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너무 좋잖아요. 그래 목사님 말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곧 이럴 줄 믿었어요. 그죠? 그래 목사 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하니까 되게 수월한 거예요. 전사하니까 뭐 어느 전사보다도 내가 막 못하는 게 없어. 잘해. 아동부 잘해. 유치부 잘해. 노인부 잘해. 막 다 잘했다니까. 난 안 가본 게 없어요. 큰 교회 가봤어요. 적은 교회 가봤어요. 농촌 가봤어요. 개척교회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온국교회 다 가셨잖아요. 그죠? 왜? 우리 목사님 내 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목사 된다. 목사 큰 목사 된다. 그대로 따라갔다는 그게 뭐 그게 흡인력, 견인력이 끌고 가자, 끌고 가잖아. 그래 집에서 말 잘하세요. 애들 보고 말 잘하라니까 야 이놈의 비련놈의 새끼야, 망할 놈의 새끼야. 아니야. 너는 잘될 놈이야. 잘될 거야 너는. 너는 앞으로 명문대 가서 시집 갈 거야 니.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전사님 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인정, 하나는 인경이라. 큰 딸은 여러분 인정인데 그거는 인물 크고 키도 좋고 잘생겼어 예뻐요. 둘째 건 아가 있잖아 좀 늑덕거리 한 게 좀 딸아이가 좀 못생겼어. 둘째 거는 그리고 온 교회인데 가잖아요. 인정이 뭐 예쁘다고 얘는 안 예쁘다 가잖아. 그냥 내 또 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안 예뻐 안 예뻐 맨날 이 생각이야. 제가 보니 강수원 박사라고 여러분 소박사예요. 소박사 대관령에서 아주 서울 연구원이 유명한 박사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나와 있고 그 박사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둘째 가한테 그랬어요. 인경아 너 참 니들은 잘생겼어. 걱정하지 마라. 네 앞으로 네 명문 돼가지고 시집가게 앞으로 공주마와 좀 살 거야. 그랬더니 좋아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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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는 거야. 이 딸이. 그래 그랬어요. 인경아 네 언니부터 잘 된대. 걱정하지 마라. 뭐 축복해 줄게. 박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목사님 최고. 그 여우거든 여우. 근데 그것들이 대관령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한 10년 더 됐는데 자주 왕래를 하잖아요. 기도 전화 통일을 하잖아요. 기도 통일을 하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삼 전화 왔어요. 어 잘했나? 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둘째 그 인경이 시집 간 줄 압니까? 모르는데 왜? 어디로 가는 거냐? 아 목사님요. 목사님 그때 연기도 많이 주셨잖아요. 큰딸이서 뭐 목사 하실 때 연구원은 있지만은 둘째 거는요. 목사님 이번에요. 결혼한대요. 영국으로 시집 간다는 거야. 영국으로 무슨 말이고 했더만 목사님요 우리 인경이가요 미국에 의학연수 가가지고요 거기 머리 노란 놈하고 붙었대. 머리 노란 게 자꾸 와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갔더니 막 알러뷰 하고 막 가는 거야. 그 처음에는 막 싫다 그랬는데 하도 그렇게 바람에 어떻게 막 사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명문 대가지는 몰랐대. 근데 나중에 결혼날 때 딱 받아보니까 결혼을 받아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공작이래. 공작. 이게 어떠냐? 공작 부인. 무슨 부인? 공작 부인 된다는 거야. 공작 부인. 막 전산 좋아서 어쩔지 목사님 우리 딸요 긴경이요 공작 부인이에요. 공작 부인.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와 백작 부인 되지 막 그게네. 공작 부인 된다. 공작 부인 된다. 좋아가 못 살아. 좋아 못 살아. 그래서는 결혼해 영국에서 결혼식하고 또 한국에서 결혼식 했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폐물들을 막 산책 보는데 이야 이런 왕실의 보물을 달아뛰다. 왕실 보물을 그 어디서 본 듯도 없는 폐물들을 쫙 가지고 막 산책을 하세요. 뭐 이런 거 혼수물 났다고 막 좋아 못 살아요. 좋아 못 살아. 목사님 말씀하 이건 그대로요. 우리 인경이가요 공작 부인 내가 공주 마마처럼 살게 되어서 매다. 아멘입니까? 응? 아멘. 말 축복의 말을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일주일 믿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말 잘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풀리고 딸은 잘 되고 형통되어 가리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 된다 말하세요. 우리에게 멋지다 말하세요. 우리 목사님 멋지다 말하세요. 은혜를 얻고 능력 있다 말하세요.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지역에 청라에서 최고야. 청라 국제 신도시 최고 우리 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막 자꾸 말하세요 이라니까 선발하니까. 아멘 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고 뭐 그게 아닌데 왜 합니까? 그것이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앞으로 3년 보고 5년 보고 그래 선포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걸 외쳐야 되지. 맨날 아이고 똑바로 말해야 돼. 똑바로 말 필요 없어요. 은혜로 말이 필요하지. 아멘입니까? 득대는 필요하지. 뭐 똑바로 필요합니까? 똑바로 말. 응? 똑바로 필요 없어요. 은혜로 말, 득대는 말, 축복의 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좋은 게 나와봐라 그래. 응? 대한민국 최고야. 우리 모습 최고야.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봐라. 이 좋은 신도시에 국제 신도시에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워 우리 목사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할게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같은 교회가요 전국에 1%도 안 돼요. 목사님 개척하시잖아요. 이렇게 교회 될 때까지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내가 이런 총회에 개척교회 연구위원 아니면 연구위원이거든. 연구위원 연구해보세요. 요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교계에 0.1%가 안 된다니까. 상위 0.1% 알아요?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30년 됐는데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아멘 좀 크게 하소. 그리 얼마나 귀한 일이고 누가 하셨노? 하나님이 하셨지. 그는 누가 쓰임 받았노? 목사님 삶 쓰임 받았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 너무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아이고 하나님 하셨지. 목사님 한 게 뭔데? 여러분 복도 복받아 그릇 보고 복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진주 쪽에 집회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상하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호주 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 너는 참 의리가 있다. 하나님 의리 있어서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리 복 받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떤 데 살았냐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웠어요. 한때 교회 좀 100명 이상 올라가다가 한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 거기 완전히 교회 다 나가버리고 뭐 권사님 몇 분밖에 없는데 권사님도 막 다 나가서 나가서 온나온나 해도 나는 이거 지켜야 돼. 나 이거 빼를 묻을 거야. 이거 막 목사님 목회 팍 밀어줬거든. 근데 권사님이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물금 쪽으로서 이제 그 저 바닷가 쪽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외동딸이라 권사님 외동딸인데 그 아버지가 땅에 있잖아요. 바닷물이 막 이제 밀물 때는 땅이 없어. 물 빠지면 땅이 있어. 이 땅도 그런 땅이 있어요. 물 들을 때는 땅이 없고 물 빠지면 땅이 있는 그런 땅. 그게 이러면 한 5만 배 된다고 그래요. 그런 땅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 충사가 봉사가 목사가 오는 팔도 막 쓰임 안 됐잖아요. 다 나가도 권사님 한 가정하고 또 집사님 한 두 가지 결혼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 그 친척 아버지를 복주시는데 그 삶에 오면 딱 어떡하냐? 아이고, 택지가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 땅이 싹 또 안 되네. 얼마나 커져노? 한 500억 재산, 500억 재산 대포서 500억. 그거 누구 거 됐어요? 구원사님 거 대포서요. 아버지 나이 많고 뭐 병들고 뭐 돌아가시니까 누구 땅 거 됐어요? 구원사님 홀랑닥 건사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대박 났어, 대박. 근사님이. 왜? 나는 몰랐지. 하나님은 네가 의리 있어서 복 받았다 이라는 거예요. 의리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리 지키소. 사람한테 의리 지키소. 교회에 의리 지키소. 나는 의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래요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래요래 하는 하나님 아니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고 오늘이고 동일하신 주님. 아멘입니까? 너무나 큰 사랑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아멘이지요? 우리 주님 어제고 오늘 내리고 동일하신 주님이야. 왔다 갔다 하면 아니란 말이며. 그 무슨 말이니까? 의리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의리 잘 지키세요. 절 조금 이득 된다고 하고 좀 손에마다 때려치우고 그러지 말고 의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리 인생에 복에 복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한 목사님 교리개체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 의리 잘 지켰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결과론이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론이 볼 때 저도 개척한 사람이랍니다. 저도 개척한 사람입니다. 24년 됐어요. 저도 왜 좀 요즘 되는지 아시면 나도 내 딴에는 하늘 의리 지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김성환 목사님, 의리의 사나이 김성식 목사님, 김성자가 다 의리 있대. 몰라 여러분, 김성자가 의리 있다니까. 어쨌든 자 보세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의리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야, 말 잘하세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쁜 것 보지 말고 나쁜 것 말하지 말고. 아멘.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셔서 여러분 삶이 빛이 짠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합시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그래서 항상 요구관리 잘하는 게 영성관리입니다. 아멘. 요구관리 뭐가? 영성관리. 요거 잘 되면 요거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배 잘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가신 예배 있잖아. 예배에 있잖아. 한번 찾으신데 누구 찾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찾으시는 어떻게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찾는 거예요. 응?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다른 건 혹시 실패할지라도 예배는 성공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될지라 다른 것보다 예배 잘 드려야 돼. 아브라함 예배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단 샀잖아요. 곳곳마다 가서 응? 나 한번 옮겨가면 점점 여호와를 부르면 단 쌓았더라. 단 쌓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왜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1천 번이 단 쌓았잖아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얘를 불 받았어요? 응?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소축하실 때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가 될지라. 아멘입니까? 예배자. 여러분 제가 어떤 책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미국의 주식 투자 기재 누굽니까? 워링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 사람이 하루는 그건 했대요. 그 공고를 했대요. 경협을 쳤대요. 나와 같이 점심 먹을 사람 한번 점심 먹을 사람 경협을 쳐 경매. 뭐 사람 점심 먹어도 무슨 경협을 치겠노? 여러분 좀 유명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잘 안 내줘요.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가서 시간 내고 시간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린 버핏은 이 사람이 투자의 기재가 어떡합니까? 주식 보자. 이 버핏이 어떡합니까? 나 점심 먹을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경매 부채 딱 해. 경매 부채는 막 매덕씩 붙거나 매덕하고 점심 먹자 매덕.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36억 내고 인도의 부자가 36억 내고 점심 먹게 됐대요.
어린 법회에다가 밥 먹기로 얼마 냈다고? 36억 냈대요. 경매 낙찰됐어. 그 사람한테 시간 됐어. 밥 먹었어요. 워렌 버핏하고 인도의 부자 같이 밥 먹는데 밥만 먹겠나? 밥 먹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밥 먹어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한테 주식 투자하는 걸 가르쳐줬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줬어. 응?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 밥만 먹자 하는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집회할 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아, 밤 목사님 식사들 밖에 이러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강사가 밥 먹는 게 아니잖아. 그냥 밥 먹어서 밥 먹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그때 밥 먹으면 강사님하고 밥 먹으면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상담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법회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떡하냐? 이 인도 보좌한테 36억 내가지고 경매 낙찰한 그 사람한테 여기 이렇게 주사를 하겠어요. 전신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끝나고 인사하고 다시 헤어졌지요. 워린 법회단한테 전신 먹고 36억 냈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응? 그 인도의 부자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얼마 번 줄 아세요? 응? 3600억을 벌였다는 3600억을 벌였대요. 워린 법회 만나가 전신 먹고 난 다음에 했는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린 버핏이 주식 투자의 기재인데 그 사람하고 밥 먹고 36억 지불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그 소스를 그 어떤 자본 받아서 어떡하냐? 투자했을 때 3600억 벌다 가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어린 버핏보다 못한 분이가 너무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버핏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 권세 있다. 원래 전능하시잖아요. 응? 여호와 살롬, 여호와 광대자, 여호와 살롬 전능의 하나님 불렀잖아. 내가 믿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만나는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값어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 법회보다 100배나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신령한 소식의 소스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믿고 예배 성공하셔서 여러분 삶이 성공되길 축복하고 생각을 성공하고 말 성공하시고 예배 성공하셔서 여러분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3분 동안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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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올립니다. 이 시간도 신 말씀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생각 자체를 승하기 원하나이다. 말을 승하기 원하나이다. 예배를 승하실 때 역사하시오라 주시옵소서. 신령한 생각으로 내 생활 영재생활로 승리 역사하시옵소서. 매일 기쁨의 감사 역사하시고 능력을 살수있는 세상 역사하시옵소서. 대화 역사하시오라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선으로 큰 능의 역사를 상관하다 주시옵소서. 일랄라 셜라가 셜라바이케 셜라카야스카 셜라바이케 셜라카야스케 올룰루크 셜라바이케 셜라바이케 셜라카야스케 할렐루야 리칼라 셜라바이케 셜라카야스케 셜라바이케 셜라바이케 셜라카야스케 생각 자체가 소리가 시옵시사 권능의 역사도 유시옵소서. 능력 있는 선으로 큰 역사 말미야 남은 생에 다 도록 주시로 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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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라 유시옵소서. 우리 영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올립니다. 이날 시간에도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생각 자체가 주께서 지배하시는 정복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 살게 역사를 삼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자체가 하는 기뻐하는 생각 되기 원하나이다. 허감이나 저주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거나며 성령의 통치가 주가 붙으신 통치 속에서 매일 긍정의 말로 은혜의 말력 믿음의 말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에 충고하기 원하나이다. 은혜로운 말, 득되는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 이 말이 우리 삶의 습관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믿어주는 말하기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말 되기 원합나이다. 성령 역사하시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 감동시켜 주시고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성공시켜 하여 주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살겠지만 이 빠른 세월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힘싸게 역사하시고 예배하되 참으로 예배한 자 되기 원합니다니 신령과 진정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소서. 아버지여 사람 만나도 몇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만나는데 그러나 그 모든 투자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큰 것을 주집에 삼나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인 하나님이 삼나니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지혜 주시고 명치를 다하시고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복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믿고 예배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곧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긍정의 마인드로 믿음의 선포하는 말로 믿음의 액션으로 주의 큰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 가지고 믿음의 액션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교회가 흥황되게 하시고 장대한 복 받고 번성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되기를 크게 아름답게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나 하늘 일들이나 자녀들이나 악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역사에게 하소서. 환경을 조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병든 분이 있습니까? 근능의 손 안수하셔서 고치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성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명하노니 흑암 곳에 떠나가라. 저주는 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나일지어다. 깨끗게 될 때 비삼나니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악길이 주원청 안에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매일의 복지를 믿고 매일 감사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돌립니다.